그 조사한 사람들이 K08이면 08이지 왜 K04는 뭐야? 얘 약간 좀 의심이 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만큼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의사가 결론을 내리고 진단명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의사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그러죠. 자기네 근데 마음대로. 그거를 보험사가 이거는 K08인데 왜 K04로 해줬어요? 혹은 왜 K02, K05로 해줬어요? 이래도 야, 그건 내가 내 환자들 내가 한 건데 당신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보험왕!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막 하네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본인이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인정, 승인해줘야 되나요? 그걸 원하시면은 해줄 한거 없는데요. 그냥 그런 소견서가 원하면 내가 띄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쵸? 굳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도 되는데 보험사는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 전에 처음에도 원래 그 잔존 치은 코드 아니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코드 바꿔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싸워서 안 된다고 병원 가서 내가 직접 다시 서류 떼서 보내주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소송까지 간다 그렇게 했더만 이런 문자들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잔존치근 때문에 그런 거죠. 잔존치근이 원래 K08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죠. 그걸로 해서 충치 코드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치 코드를 그 의사가 봤어도 충치 코드로 인해서 그게 또 K04도 들어갔어요. 질병 연령증에 네, 그게 두개 비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럼 제가 서류 때 가게 보내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그런 거죠. 그 조사한 사람들이 K08이면 08이지 왜 K04는 뭐야? 얘 약간 좀 의심이 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만큼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의사가 결론을 내리고 진단명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의사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그러죠. 자기네 근데 마음대로. 그거를 보험사가 이거는 K08인데 왜 K04로 해줬어요? 혹은 왜 K02, K05로 해줬어요? 이래도 야, 그건 내가 내 환자들 내가 한 건데 당신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죠. 보험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거기 병원에 준하는 다른 병원 가서 과연 그것도 이게 다 해줬어요. 저 네, 이렇게 상담을 할 거냐? 했거든요, 그거. 근데 이렇게 가다 할지라도요, 환자가 직접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고, 야, 왜 너희들 보상 못 해줘? 이건 보험금 줘야지. 보상하는 손해는 고객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객님은 진단명도 나왔고, 잔존치근이랑, 그다음에 K04, 이게 치주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진단해서 보험금 줘라. 우리 못 준다. 이거 잔존치근 이제 치주염은 아니다. 약간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얘들이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두개다 같이 받았잖아요. 만약에 K08만 나왔으면 안 주는 건 맞아요. K04였으면 당연히 보험금이 나갔겠죠. 근데 두 개가 같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의심을 하는 건데 그건 어차피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입증을 못 해요. 네,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죠. 제가 서류 그냥 서면으로 내가 떼서 보내주겠다 해도 네,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동의서는 딱한 장만 써주세요. 동의서는 딱한 장만 써주세요. 저 내장해서 다그 조사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근데 한 장만 주고 4장까지. 아유, 예. 이제부터 한 장만 할 거예요. 물론 몰랐으니까,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거를 협조하는 건 좋은데, 많이 협조해봤자 사모님한테도 안 좋은 게 불리져요. 그렇죠, 맞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몰랐으니까. 그리고 보험금 청구해서 지급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제가 뭐 싸워드리는 거 어떻게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 흑기사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딴거 필요하시면 그때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